우리 덕행을 실천한다 그러는데, 덕행 실천을 할 만큼 내 자세가 됐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덕행을 실천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덕행을 실천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 상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덕행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라서 서로를 위하려 그런다고 하는데, 위하려 그런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장담하지. 하나하나 캐내보면 내 욕심만 가득 찼어요.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네가 짜증나는 것이지, 내 방법대로 되는데도 짜증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지 방법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나는 내 방법대로 내가 내 방법이 안 된다고 짜증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맞붙여 놓은 겁니다. 니도 콧대 세고 저놈 또 콧대 세고 둘이 다딱 붙어 공부해라 이러고 붙여 놓은 겁니다. 한쪽에만 잘못하고 한쪽에는 잘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내가 그런 걸 보고 경험을 하고 있다면 너 또한 그러한 기운이 있고 그 안에서 찾을 게 있기 때문에 붙이 놨느니라. 상대를 보면 나를 봐라. 이걸 거울 삼아 내 공부를 한다면 나의 엄청나게 지금 모르고 있는 모순을 네가 발견할 것이라. 그걸 끌어내야만 그때 네가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꽉꽉 차이 갖고 있으면 지독한 놈을 만났을까? 나도 꽉꽉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붙들고 막 아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 것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마라. 절대로 상대를 남을 탓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내한테 자격을 주지 않은 것이다. 내가 지금 뭔가에 풀리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내한테 이렇게 행한다면 그걸 감사히 여기고, 이 안에서 내가 공부할 것을 지금 찾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임을 알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더 어려움 속에서, 더 고립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길로 자꾸 몰아갈 것이니, 지혜로운 자라면 인자력에서 풀어라 이 말이죠. 남을 도울라 하지 말고 내가 도우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상대들이 내한테 이렇게 하는 짓을 모르느냐. 남을 도우려고 하지 마라. 남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공부가 바르게 되면 네 할 일이 세상에 보이느니라. 그때 네가 할 일을 할 때 우리가 남한테 어떻게 해야만 도움이 되는지를 조금 풀어줘야 이거 이해가 빠를 건데, 나는 우리 형제들한테 좀 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지독하게 안 된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너는 형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아래는 아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아래는 아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아래가 위에를 위해서 사는 법은 절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히 스스로 빚어놓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내가 돕는다? 네가 할 일을 하는 거지 그건 돕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동생들을 내가 돕는다 하는데 네가 해야 될 환경을 하는 것이지 네는 도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도왔다 그런단 말이죠.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에 지금 태어난다는 것은 그 뒤를 위해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또 먼저 오면 여기에서는 또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을 하러 오는 것이지 이것은 돕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할 일을 하러 왔다. 요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서 내가 막 저 선배님들 좀 도와야 될 게 돕기는 니나 잘해 인마. 아래서 위로 돕는 법은 절대 없는 겁니다. 위에 걸 받아서 네 삶을 잘 사는 것이지. 네 삶을 잘 사는 게 또 후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요겁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가 조금 나올 거예요.
우리는 돕는다라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바른 일을 하느냐, 이것이 만인을 돕는 게 되고 내 주위를 돕는 게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돕는 법은 절대 없다.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일을 하느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직접 돕게 되면 감정이 실리고 서로가 그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게끔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로가 지금 잘못해갖고 인생을 못 살게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의지하게 돼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 길은 내가 개척해서 살아야 되기 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것만 받아서 내 일은 내가 또 개척해서 살아야, 그리고 내 후배들한테 이게 도움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 저쪽에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도우려고 그래. 니나 잘해, 니나. 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은 우리 공부할 때예요. 나의 공부를 할 때다 이 말이죠. 누구하고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조직 사회를 너무 많이 봤어들 내가 보니까 이때가 그거는 선천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후천시대의 정법시대는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정법시대는 누구 편가르기 조직을 내갖고 누구를 우두머리 삼고 누구는 그 뒤에 따라가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응? 스스로 공부를 할 것이고 스스로 전부 다 우리가 뜻이 맞으면 같이 갈 것이고 뜻이 맞는데도 앞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홍이 이념의 뜻을 맞출 겁니다. 우리는 이 이념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을 태울 것이지 니를 잘되게 해주려고 불태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사적으로 살지 않는다. 공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도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사회의 빚을 내가지고 모두 노력하는 사람, 찾는 사람한테 혜택하게 하라. 노력도 안 한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그걸 뭔가를 준다라고 하면 너 거를 다 거둘 것이니 너의 힘을 거둘 것이라. 힘을 거둬야 그 짓을 안 하겠지. 공도사상, 공도사상을 바탕으로 한 홍익이념, 이것을 덕행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도사상을 바탕으로 한 홍익이념을 이 모든 이 누리에 득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후손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내 주위를 위해서 사는 거고 이런 것이지 개인적으로 누굴 도왔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도반을 만나는 것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가 만나지는 것이지 네가 도울 수 있게끔 되지 않았다. 네가 도운다라고 하면 너는 위사람이라는 소리 아니냐. 그럼 도움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누구든지 위사람 되고 싶은데 우리는 돕고 싶다네. 도움은 이 사람 대뿌는데 그렇게 완장병, 위사람 되고 싶어 환장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위사람이 못 돼가 환장을 했어 지금. 그래서 전부 다 넘 도우려고 그러는 거야. 도움은 위사람 되니까. 근데 위사람이 그렇게 되게끔 지금 세상이 지금 펼쳐져가 있을 것 같으냐? 앞으로는 표시가 납니다. 앞으로는 네가 아닌 것을 하면 네가 어려워져서 그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니까 남을 도울 생각하지 마세요. 내 할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를 지금 갖추는 중이지 남을 돕는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는 객기입니다.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 공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홍익 인간들은 공인 공부입니다. 공인이 된다라는 것이
영적인 사람, 사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이 혜택이 내 옆에 사람한테도 갈 수 있게 사회를 위해서 일할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돕는다는 생각은 마십시오. 요거 키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걸 까딱 놓치면 우리는 또 경험을 새로 해야 돼. 전부 다 우리는 거러지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마저도 다 뺏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그건 돕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돕는 게 아니고 키를 잡아야 되는 거죠.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건 왜 나누느냐. 내가 지금 저쪽에서 정보를 얻을 게 있고 저쪽을 갖춰야 하면 내가 얻을 게 있어서 나누는 것이지 저 사람을 지금 내가 물질로 도왔다라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 얻을 걸 얻지 못합니다. 이런 건 근데 우리가 뭔가 돈이 저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저 사람을 주면 돕는 건 줄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다가가려면 돈으로 다가가야만 저 사람한테 갈 수가 있어요.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내한테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해가 다가가야 돼. 돈이 없는 대신 고만한 값어치를 노력을 해가 다가와야 돼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요 좀 준다 그러면 얼른 오라 그런다. 그래가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잘못 다가가서 돈을 줘버리면 저 사람이 버릇이 나빠지고 기대는 건성이 생기고 이때까지 왜 어려워졌는가 찾아야 됨에도 그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갖고 저 사람이 수월하게 돈을 행편을 풀어버리면 또 이 사람이 나태해지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세상을 또 생각을 하면서 하는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 사회를 어지럽히면 결국은 이 사회가 그걸 또 담당을 해야 돼. 모순을 저질러 놓고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되나요? 응? 사회를 어지럽힌 자는 분명히 벌을 받습니다. 앞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면 벌을 받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행편이 어렵다고 돈을 구워주는 것은 사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구워주면 구워줘야 되는 명분을 찾으십시오. 찾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바르게 구워준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지금 저 사람이 수월하게 네 일이 풀리게끔 구워줬다면 이건 사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돈을 내가 10원을 쓰더라도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백성의 피와 땀이 돈이에요. 이 경제를 잘못 쓰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 이 경제를 바르게 쓰면 세상이 빛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냥 미덕을 가지고 콩 한 쪼가리도 갈라무면 미덕이라고 배워놔놓으니까 뭔가 지금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흔들어놔버리니까 지금 이거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바르게 잡아야만 우리의 미래가 지금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살려면 바른 짓을 해야 잘 살게 해주는 시대를 만났다. 틀리게 살면 전부 다 그 환경을 내가 고스란히 맞아서 네가 어렵게 됨으로써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이게 후천시대고 이게 정법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만들라 하는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한 3년은 공부를 해보면서 노력해보면서 이런 키를 잡아가면서 뭔가를 이게 좀 노력을 해야
아, 옳고 그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안 걷어요. 안 뺏으니까 너무 저 양반이 말하는 게 뭐 세상이 지가 다 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하면 이해가 잘 되게끔 바르게 가르쳐줄까를 나는 그걸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뭐 뭣도 모르고 잘못해가 다 뺏기고 싶어요. 조금 그래도 알아가지고 안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 뺏길 뿐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갖고 바르게 뭔가를 쓰잖아요. 쓰면 너가 그걸 잘한다고 그걸 더 관리를 하도록 물질을 흐어다가 줄 거예요. 이래야지 백억이 들어오든 천억이 들어오든 하는 것이지.